종산국민학교에서 바로 처형되지 않고 구금돼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약 3-4km쯤 떨어져 있는 만성리로 끌려가 총살되었습니다. 만성리는 여수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지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만성리에서의 총살은 1949년 1월 13일과 16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130여 명이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나 실제 희생자 수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성리 희생지 한편으론 형제묘라는 이름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종산국민학교에서 끌려와 집단 학살된 125명의 무덤인데요. 박이철 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도 이곳에 묻혀 계십니다. 당시 어머니와 할머니는 군인들이 끌고 온 사람들을 처형하는 장면을 멀리서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나 할머님 말에 의하면은 다섯 번씩 총살하고 덮고 불 지르고 그러면서 같이 딱 뭐 기름을 찍더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다 듣고 먼 산에서 그냥 다 본 것이죠. 여기는 접근을 못하니까. 박이철 씨 가족은 외가로 피난을 갔다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여수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때부터 사촌 형제들과 함께 성묘를 하며 묘소를 관리해왔습니다. 세간에는 희생자들이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함께 있으라고 형제묘라 불린다 전해지지만 지금껏 이곳을 관리해온 박이철 씨는 다른 사연을 들려줍니다. 그때 당시에 저하고 남동생 둘이 오고 서희하고 어머님 보고 이제 너희서 맨날 비로 오니까 주위에서 이제 반일하고 여러 사람들이 저면은 그 저 새 아들들이 와서 저 삼형제가 와서 맨날 해년 배마다 벌초를 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유래가 이거 형제묘다 이제 그렇게 나와본 거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묘를 보살펴온 박이철 씨. 그러나 아버지의 빈자리를 견뎌낸 세월은 지금껏 원통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원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세상 자체를 아무런 여건도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는 그 말 세 마디를 한 번 더 해보고 크지를 못했기 때문에 원통함과 비통함이 서려 있어서 표현을 못하고 살았었죠, 여기까지.